안녕하세요. 모니카 페리비입니다. 오늘은 복사기 만드는 법, 그러니까 돈을 복사하는 방법, 이것을 알려드릴 건데, 이 방법은 정말로 고된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영상 듣기 전에, 보시기 전에 미리 알고 가세요. 그리고 이미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복사기를 만들었던 과정들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할 과정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복사기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 복사기를 좀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세요. 복사기는 뭐죠? 내가 필요한 어떤 문서를 넣으면 이 문서가 수십 장, 수백 장 복사되는 거죠. 우리의 복사기는 내가 돈을 넣으면 이 복사기에 통과되면 돈이 복사돼서 나오는 그걸 만들 거예요. 자, 이 복사기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당연히 복사기의 설계도가 필요할 겁니다. 1번은 설계도. 자, 그럼 설계도가 준비됐으면 이 설계도에 맞는 재료가 필요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재료가 준비가 됐다면 이 설계도에 의거해서 재료를 조립하셔야겠죠. 그죠? 다 조립을 했으면 이제 복사기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런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실 이 앞에 더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해도 되지만 저는 했던 과정이 뭐가 있냐면 재료를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사기에 필요되는 원자재라고 하면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 나사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이 재료를 찾고 있었어요. 다 찾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찾아서 나눠 드렸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2번 재료.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냥 목록만 쭉 열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계도를 통해서 이 재료를 조합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재료를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서 이러한 복사기를 만들겠다라는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 설계도에 의거해서 조립을 하시고 조립이 끝나면 테스트를 하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최소 6개월 소용이 돼요. 소요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6개월이라는 것은 제 기준의 6개월이에요. 저는 저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복사기들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 6개월이고 제 기준은 여러분과 많이 다릅니다. 하루에 20시간 연구, 공부, 매매 했어요. 6개월 내내 4시간 자고 20시간 조금 오버가 됐죠. 밥 먹는 시간 정도 빼면은 한 18시간 정도 될 거예요.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고 주말 없었고요. 6개월 내내 단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했고요. 코로나가 걸려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시면 복사기가 완성이 돼요. 1번 복사기, 2번, 3번, 4번, 5번. 성능이 각기 다 다르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도 다 다릅니다. 여긴 사진 복사기, 여기는 문서 복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르겠죠. 복사기의 용도도 그죠? 어떤 거는 인화지가 좀 크고 A4용지고 어떤 거는 현수막 복사기고 다 다릅니다. 여기서 말한 큰 복사기는 바로 이제 추세용 복사기, 추세 먹기용 복사기, 작은 용지 A4용지는 단타 스캘핑 복사기 등등이 있겠죠. 현물 전용 복사기도 있을 거고 선물 복사기도 있을 거고 종류가 다양해요. 이 복사기를 종류 조건에 맞게 딱딱딱딱 적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6개월이 걸렸어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사기를 만들고 기존의 복사기를 더 튼튼하게 해서 복사가 잘 되게끔 계속 유지를 해줘야겠죠. 꾸준히 평생토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이렇게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과정이 아주 쉬울 거고, 왜냐면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력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은 이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의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판에 들어오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인드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영상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복사 못합니다. 그렇기에선. 자,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가 되셨고 나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
견딜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 여기서 본인에 맞는 기간이 다 다르겠죠. 저처럼 전업 투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여기다 올인해서 이거 아니면 나 죽겠다 라고 하시는 분 6개월 있어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단축되죠. 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저는 재료를 찾아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뚝달 잘라서 3개월 갑시다. 재료는 제가 다 나눠드렸으니까요. 하루 4시간 주무시고 죄행일 매매, 그리고 영상이란다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 이제 3개월 안에 여러분도 복사기가 저만큼 만들어질 거고, 이런 여건이 안 된다, 나는 회사원이야, 하루에 뭐 때려 죽여도 2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러면 10분에 10배의 시간이 걸리죠. 30개월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하루에 20시간씩 하셨을 때 3개월이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하시면 30개월이 걸려요. 그럼 거의 뭐 3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이 기간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야 3년 후에 복사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뭐 한 달 정도 하면은 뭐 복사기가 나오겠다, 이런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이에요.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난 하루에 4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럼 얼만큼 걸리겠습니까? 20시간 투자했을 때 3개월 걸리니까 얘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15개월 걸리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하루에 난 6시간 가능하다 라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10개월쯤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기간을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 해본 결과, 이 과정을 견디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까지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 수능이라는, 그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란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 볼 때까지 이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매일매일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한 사람들은 수능 만점을 맞을 것이고, 서울대를 가겠죠, 카이스트를 갈 거고, 더 나아가서 하버드를 갈 거고 등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 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나고 하면 그냥 지접대 가는 겁니다. 아, 대학교 못 갈 수도 있죠. 이 과정과 똑같아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고요. 모두에게 과정은 평등하고요. 균등합니다. 똑같습니다. 해야 될 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발전합니다. 지능이 100만 넘어가면 100이 안 돼도 됩니다. 그냥 그 과정을 똑같이 수행하면 어차피 복사기가 조립되는 건 과정이 똑같아요. 뭐 A라는 복사기가 있는데, 뭐 엔지니어가 이를 조립하는 사람이 김씨가 조립하면 조립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씨가 조립하는 방법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매뉴얼은 똑같죠. 조립하는 방법, 매뉴얼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얘는 좀 손이 빠르면 좀 더 빠르게 조립할 거고, 얘는 좀 손이 느려 그럼 좀 더 느리게 걸리겠죠. 그죠? 얘는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면 복사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여러 개 조립할 수 있고, 얘는 복사기 조립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적게밖에 투자할 수 없다면 얘는 복사기를 좀 더 적게 만들게 될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견디냐 못 견디냐의 그 싸움이고, 별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하냐 아냐나 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잘하는 방법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 네, 개뿔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재료는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재료가 있죠. 뭐 미들라인도 있고요, 뭐 스토라인도 있고, 거지선도 있고요, 거저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추선도 있고요, 슈퍼채널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다이버라인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일목구름도 있고요, 뭐 볼벤도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재료들도 많죠. 여러 가지 매매법들 있잖아요. 뭐 피보나치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어 파동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패턴도 있고요, 다이버전스 있고요,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표 있고요. 재료는 무궁무진해요. 몇천 개, 몇만 개가 있는데, 이 재료들을 어떻게 짬뽕하고 결합하고 조합해서 이제 좋은 복사기를 만드냐
그건 이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를 만들려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 설계도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각각의 재료들을 독립적으로도 사용해 보시면서, 이를테면 미들라인만 가지고 매매를 쭉 해보는 거야. 1000번, 2000번, 10000번. 그리고 그것을 매매 일지에 기록합니다. 무엇을? 승률을. 여기서 뭐 여러분이 몰빵해서 투자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모의 투자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소액으로 5천원, 만원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승률을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최소 1000번, 10000번 정도가 가장 좋아요. 저는 10000번씩 합니다. 10000번 정도 만약에 승률이 나왔다. 근데 미들라인만 써봤더니 승률이 50%밖에 안 돼. 50%에 맞는 복사기에 대한 설계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들어가는 게 손익비라는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손익비가 바로 설계도의 기준이 돼요. 나는 승률이 50%라면 손익비가 1대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익비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손익비라는 것은 바로 손실률 대비 수익률을 말합니다. 즉, 내가 손익비를 1대1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률을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을 잃으면 딸 때도 100만 원을 따겠다는 목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1대1 비율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 이러한 각각의 재료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손익비를 정하셔야 되고, 항상 균등한 시드를 똑같이, 똑같은 배율로 똑같이 투입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률, 해당한 승률이 나오고, 예를 들어 50%였죠. 50%에 맞는 손익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예, 이 복사기는 10번 복사했을 때 5번의 실패 확률을 갖고 있어. 나는 항상 100만 원을 투자할 거고, 나는 항상 10% 정도 잃게끔 만들어 놓을 거야, 손익비를. 그리고 따게 되면 무조건 10%를 따게 만들 겁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번 잃으면 무조건 50만 원을 잃죠. 무조건. 뭐 예외 없습니다. 5번을 따면 무조건 50만 원을 따죠. 그럼 이거는 뭐야? 이 복사기는 항상 0인 거야. 우리가 돈을 벌려고 지금 투자를 하는데 항상 그냥 본전만 갖고 있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 복사기에는 손익비라는 요 부분을 좀 튜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대1로 맞춰보는 거죠. 2대1. 그럼 예를 들어서 3번이니까 매매를 30번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30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 투자하고 똑같이 10% 잃고 20% 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30번 매매에서 10번은 지고 20번은 이기게 되니까, 20번을 이겼을 때, 아니죠? 잘못 계산했습니다. 30번을 매매했을 때 15번이죠. 50%니까 승률이. 15번을 이기고 15번을 지게 되는데 15대 15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면 20%를 갖고 갑니다. 20만 원. 지면 10만 원을 갖고 갑니다. 잃습니다. 똑같은 시드를 똑같이 투입하니까요. 절대 풀시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배우는 모든 분들은 풀시드 매매를 하지 마세요. 하지 않습니다. 풀시드 매매는 복사기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5 곱하기 20 하면 300. 300만 원을 벌고, 15 곱하기 10 하면 150을 잃죠. 항상 1년 360을 똑같이 무조건 하루에 300을 벌고 하루에 150을 잃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러면 하루에 150만 원을 버는 거네요, 이 복사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복사기의 재료들을 좀 조합해서 미들 스토어, 뭐 거지, 거저, 거추 다 추가해서 네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복사기 2번을 만들었는데, 이 2번을 만들었더니 2번의 승률은 80%가 나오더라. 그럼 여기서 내가 또 손익비까지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익비를 4대1로 맞춰버릴게요. 그럼 따면은 40%를 딴다고 치고, 잃으면 10%를 잃는다고 할게요. 항상 10만 원, 100만 원씩 투자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딸때 40%를 따니까 10번 매매하면 8번 이기죠? 그럼 10번 매매했을 때 확정 수익은 320만 원이고, 무조건 확정 손실은 2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10%를 잃으니까 두 번은 패배하니까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300만 원을 버는 거, 이 복사기는. 이게 복사기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이 길이 순탄치가 않다고. 조합해 보면, 조합해 봤으면 그 조합한 거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그래서 승률을 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매매일치 계속 쓰셔갖고 승률을 다 파악하시고 이 복사기 각각의 복사기들 각각의 하나하나의 재료의 승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조합해 보는 겁니다. 최적의 최고의 복사기를 찾았다면 그것만 갖고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미들 스토어 뭐 거절을 복사기로 만들었는데 1000번의 매매를 해서 이런 승률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특정 상황에서는 또 승률이 급격히 낮다 뭐 이런 거 통계 자료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는 다른 복사기로 좀 변경해서 사용해 보시고 또 어떤 종목은 또 맞는 복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세력주는 이 복사기가 최적화야. 그럼 걔는 그 복사기만 돌리는 거야. 그래서 복사기를 여러 개 돌리고 각각의 종목에 최적화된 각각의 시기에 각각의 위치에 따라 각각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복사기를 써가면서 계속 로테이션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복사기 1번 복사기에서는 뭐 하루에 100만원씩 뽑아내고 2번은 뭐 200만원 3번은 뭐 30만원 뭐 4번은 뭐 50만원 계속해서 복사기 돌아가면서 이거를 로테이션 돌면서 계속 복사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실 건 뭐예요? 전원만 공급하면 돼요. 무슨 전원? 시드. 균등한 시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복사하는 겁니다. 무슨 뭐 하루 종일 차트를 분석하고 뭐 여기는 뭐 매물대고 여기는 뭐 엘리아 3파고 어쩌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해갖고 매일매일 풀시드 투입해갖고 돈을 벌겠다. 물론 가능하죠. 여러분이 원효띠라면. 아니잖아 근데 아직.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매일매일 확정적으로 내가 정해져 있는 돈을 벌고 싶은 게 제 목표였고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하면 복사기를 만드시면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한 방에 딱 원큐로 인생 한번 끝나고 싶어. 그러면 제 방송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매일 확정적으로 수익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방에 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돈이 벌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 그렇게 하고 싶다 저처럼 자동으로 복사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가능하고 그게 하기 싫다. 나는 한 방에 돈 버는 게 목적이다. 나는 쉽게 돈 버는 게 목적이다. 그럼 당장 저를 구독을 끊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랑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사하는 방법을 만들어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고 제가 옆에서 어드바이스하고 여러분이 그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1대1 교육과정이고 이 1대1 교육과정을 제가 머사트 특전단으로 이름을 지었죠. 머사트. 아 무사트의 약간 패러디입니다. 그 무사트 아시죠? 그 이름이 뭐죠? 무슨 대위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만든 USDT 특전단 이름이 이제 머사트인데 아 무사트인데 저는 머사트로 바꿨고요. 머사트 특전단 팀으로 움직입니다. 팀으로 당연하죠. 군대는 이제 분대별로 움직이니까 분대가 모이면 중대가 되고 중대가 모이면 대대가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분대를 한 지금 4개 만들어놨어요. 이 4개 분대가 점점점점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복사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복사기를 갖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조교가 되고 새로운 특전단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특전단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조교를 하면서 얘네들을 키워주고 이 사람들이 크면 또 이제 중대가 되고 중대가 됐으니까 더 많은 이제 조교가 생기고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복사기를 만들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서로 돕고 서로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머사트 특전단입니다. 여기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 추가하시면 돼요. DSEDU 지금은 인원이 거의 꽉 차갖고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 DSE 영문 DU 추가하셔서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다들 아주 큰 고민이 뭐냐면 승률을 어떻게 높이냐 이건데 승률을 높이려면 매매일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승률을 높여? 승률이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내가? 써야지 알지. 그리고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매매를 하는데 승률이 올라가? 여러가지 재료를 조합해가면서 매매 방법을 바꿔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장 최적의 승률을 갖고 있는 도출해내는 그러한 매매법들의 조합을 찾아내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제가 승률이 높은 것과 여러분이 승률이 높은 건 다 다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제가 하는 노력과 여러분이 하는 시간과 노력은 완전 다르거든. 그리고 제가 보는 차트의 위치와 여러분이 보는 차트의 위치도 다르고 제가 보는 종목과 여러분이 보는 종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재료도 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뭐 수익권은 수익률과 여러분이 보는 수익률이 다르고 제가 보는 손익비와 여러분의 손익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료를 사용하셔도 다른 복사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제 거를 여러분에게 똑같이 입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는 거야. 나는 220V를 쓰지만 여러분은 110V를 쓰기 때문에 제게 여러분에게 안 맞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만의 복사기를 만드시는 걸 앞으로 목표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지금 한 6개월, 9개월 했나요? 7개월 가까이 했는데 그 과정을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물론 잘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지금. 근데 극히 드물어. 한 250명 중에 한 4명? 3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가 승률이 높을까 이거만 집중 포커스 맞추고 있어. 계속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한두 번 써보고 말고 한 세 번 써보니까 별로야 그런 거 버리고 또 새로운 거 써보고 또 버리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버려요 이걸. 아직 세 번밖에 안 써봤잖아. 천 번은 써봐야지. 그죠? 그냥 요 내용들을 좀 명심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좀 꽃길만 걷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인생 지금 저는 40년 살았지만 여러분은 몇 년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10년, 20년, 최소 20년 살았겠죠.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본인이 했던 노력, 가장 열심히 했던 그 노력,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만큼만 하세요. 그만큼만 하세요. 이 차트만큼, 이 투자만큼 노력 대비 리턴 값이 확실한 게 없어요. 노래란다 씨. 노력 대비 리턴 값이 확실한 게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노력 대비 받아가는 수익률은 정해져 있고 이게 아주 그냥 너무 높아요.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내 인생 안에서 이 투자라는 투자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뭐 100%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은 결국에 뭐예요? 시간을 소비하는 게 인생입니다. 시간을 소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 시간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겠죠. 무한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시간을 쓰기 위해 좀 더 인생을 편하게 즐기고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시간을 사기 위해서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죠.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도 다니고 뭐 사업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본업도 갖고 있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복사기까지 있어.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지겠죠. 회사를 그만두고 뭐 다른 뭐 하루에 3, 4시간 소일거리만 하는 정도 수준만 한다던가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었던 여행만 다닌다거나 복사기는 돌아가니까요. 그런 식의 인생을 앞으로 길게 설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당장에 돈 벌어서 뭐 내일 대출금 갚아야 돼 이런 분들은 제 방송 들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으니까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복사기를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자,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